압도적 재미 매불쇼. 여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매불쇼에 못 나오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썬킴님이 나오지 못했고요. 광고 요정 장염 때문에 못 나왔고요. 어허. 그리고 매불쇼의 정승기 작가는 네. 오늘 월요병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아, 정승기 네. 작가는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 때문에 못 나와요. 그래서 연휴를 팍 즐깁니다. 매불쇼. 청첩장을 받았는데 제가 받아본 청첩장 중에 이렇게 결의가 넘치고 청첩장에 검찰의 탄압에 맞서서 싸우겠대. 법원이 내 결혼 방해하고 있다. 그 청첩장 줬어. 제 판사한테. 판사한테 줬어요? 네, 줬어요. 네. 아, 법원이 내 결혼을 방해해도 나는 결혼하겠다고 줬어. 특이하게 저는 이제 촛불 쪽 축사자와 태극기 쪽 축사자가 두 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태극기는 신혜식. 아, 신혜씨. 촛불은 안 진걸이세요. 아, 아, 진짜 엉망진창이다, 진짜. 진기한 분위기입니다. 아, 이거는 뭐, 진기명기입니다, 진기명기. 아니, 그, 아, 축가도 아, 진보보수에 나눠가지고 좀 하고. 보수 쪽 가수가 없어요. 어. 김웅구! 아, 맞네! 김웅구 있잖아! 아니, 노래도 못 오잖아. 그러니까, 그래. 매불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권력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권력자들의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 배우자. 배우자잖아. 관리 못하면은 이 사람의 말을 백의성사라고 해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컨트롤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로 권력자는 핫바지가 돼버리고 뒤에 있는 그 권력자의 배우자가 나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세상이 안 오겠죠? 왔다 이놈아. 어디 갔어? 매불쇼. 어떻게 사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를 하나도 안 따르거든. 가족에게 잘한다든지 뭐 친구에게 잘한다든지 네. 그래 본 적이 없거든. 네. 대신 인류에게 잘하려고 그러지. 아, 훌륭하십니다. 자식들 막 키워라 그 의미 없다 그러시는데 우리 또 선생님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교육 시키고 야 무조건 공부를 하고 해. 그리고 학원 보내기 뭘 이렇게 잘 잘못했냐. 부모는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야지. 자식 때문에 뭐 죽고 살고 하지 마라. 나만 보면 야 우리의 연대 같다. 안진걸 소장님 지방대학 살려야 된다. 이번에 자식 자기 딸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갔다고 재수시켰어. 그래서 맨날 어디 가냐 그러면 어 애 학원 보내러. 안진걸 소장님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매불쇼! 빠밤빰빰빰 Oh my love to be it for me for free Oh my love 나의 BMO 가수 채욱씨가 부릅니다. 아 좋으셨어. 두피가 이쁘니 꺼뿐이 흔들흔들 흔들리다 세상 속 내 마음은 항상 고마워. 이쁘니 꺼뿐이 호! 이쁘니 가면 호호! 기분 좋게 가야죠. 역사입니다, 역사. 좋다. 너무 화를 많이 낸다. 누가 보면 약간 발끈한 것처럼 보이겠어. 아니 그게 아니고 얼굴 너무 빨개졌잖아 지금. 오늘 신작은 리볼버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디테일한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기대를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벗어나버리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놀람, 즐거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임재범 씨가 나가수에 나와서 첫 번째로 노래를 불렀을 때 특정 음을 다르게 불렀어요. 앨범 버전이랑. 나는 이 음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딱 비틀었을 때 아! 내 예상을 벗어나는 이런 기쁨. 아 그래? 아. 너 그 조용남한테 아주 미치겠다. 야. 그러니까 예상을. 없습니다. 박해준다. 아니 미치겠구나. 아, 미칠 것 같아. 엘리트 스쿼트라는 영화예요. 엘리트 스쿼트. 스쿼트죠, 스쿼트. 브라질의 치안이 워낙에 좋지 않은 건 다들 아, 뭐 예. 유명하잖아요. 저 갔다 왔죠. 브라질에요? 예. 형이 왜요? 진짜? 저 여권 있는데요. 아니 왜? 아니 브라질을 왜 갔다? 여권이 준대. 저 출국금지 아닙니다. 아무튼 브라질의 치안이 아주 개판입니다. 빈민가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족족 항정신성 의약품을 사서 소비하고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업자놈들이
여기 거리의 질서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이나 경찰들은 여기에 빌붙어서 같이 맞아. 잘 살려고 해요. 아. 브라질의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끝이야? 뭐 네. 끝이에요. 마약 수사 무마 의혹으로 안 넘어가? 아니, 끝이야? 아니 심심하네. 아. 안 넘어가? 해도 돼? 아, 근데 3편도 네. 있어? 3편 없어요. 네. 댓글에는 3편 나왔다고 그러는데? 3편 있어요? 인천 세관편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 좋다. 야, 좋다. 네, 이번에 제가 추천할 작품은 퍼스널 슈퍼라는 영화고요. 이 모린이라는 인물이 돈 많은 사람들 혹은 유명인 이런 사람들의 쇼핑을 아. 대신해 주는 거야. 근데 규칙이 뭐냐면 입어보면 안 돼. 근데 얘가 쌍둥이 오빠가 주방인데 그 쌍둥이 오빠랑 주인공은 영매라는 거야. 주부는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거야. 오빠가 죽기 전에 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누가 먼저 죽으면 진짜 사후세계가 있는지 신호를 보내주기로 했어. 어느 날 드디어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금기가 없으면 욕망도 없는 거야. 모리는 그 말을 듣고 금기를 어기기 시작해요.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키라에게 입혀줘야 될 옷에 다 입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분출해. 그게 뭐냐면 침대에 누워서 자위를 해. 나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욕망 분출을 하는 거야. 어느 날 그 문자 메시지로 이런 말이 와요. 나와? 홍보도 호텔 홍보도 유령이랑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대화를 나눌 방법이 없으니까 룰을 정해요. 얘는 쿵 한 번 아니오는 쿵 두 번으로 해. 그래서 너 여기 왔니? 쿵, 쿵. 루이스니? 쿵짜 쿵짜 쿵아 설명을 아 애초 결국 나오시는 분이 송대 사실은 내가 죽인 것이야. 아 태진아 그것이 먼저 죽일라 했어. 내가 죽인 것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좋다 오늘. 너무 좋지? 아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아이고 좋아. 이게 뭐야.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무리 좋은 거는 네. 우리 시네마 지옥팀 너무 좋다고 슈퍼챗 10만원을 아이고 박수상 귀여워님. 네. 아니 그 제 주변에도 네. 여성분들이 네. 아 곽수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 네. 아 수산이 미혼이죠? 미혼이 아 이분은 한번 파혼했죠. 아! 아 팩트로 간다며. 아니 너 아까 내 뭐 아니 근데 뭐 우리 꼬마 팩트 역사라네. 역사 너의 역사잖아. 내가 파혼 시켰어? 쥐가 파혼했는데 왜? 아 어쨌든 싱글이잖아. 다음 달이면 3주년이에요 파혼. 아, 파혼 3주년. 네. 네. 파티합니까? 큰 파티 있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아 거기는 가정 불화 있는 분들. 아 불화 있는 분들. 정영진 씨는 고정 멤버. 네. 또 와가지고 야 수산아 잘했다. 최강희 평론가님 가져야겠네. 아 최강희 썬킴 이런 분들. 거기 이제 고문이 그 저 엄영수 유충 뭐 이런 분들. 네 고맙습니다. 네.